네, 안녕하세요. 해군원수입니다. 오늘은 소련 8티어 프리미엄 전함 레린이에요. 일단 이 레린의 특징은 보시는 거 같이 이 주포가 전부 전방에 몰려 있어요. 뭐 넬슨이나 이즈모처럼. 근데 레린만의 특징, 이번 주포가 사진에서 보시는 거 같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유사시에는 2번 주포로 대응이 가능해요. 또 소련자란답게 장갑이 단단해요. 뭐 갑판 장갑은 45mm에 선수 중앙 장갑, 아이스 브레이커가 이게 100mm가 발려져 있어요. 그리고 상부 구조물이 적어가지고 고폭탄 자체 데미지보다는 불에 타 죽는 거를 걱정하시면 됩니다. 큰 특징은 대충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. 먼저 내구도. 내구도는 63,200에 박내는 22%로 정규트리 전함,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보다 체력이 만 정도 적어요. 뭐 모든 국가를 비교했을 때 이게 63,000이 절대 적은 체력은 아닌데, 이 소모품을 보시면은 피해복구반은 신속피해복구반으로 재사용 시간이 짧긴 한데 소모품 개수가 정해져 있고, 그리고 군함 수리반은 4개밖에 안 돼요. 다른 나라들은 5개예요. 그래가지고 생존력이 좀 딸려요. 장갑 좋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긴 하는데 딸립니다, 생존력이. 그리고 장갑, 일단 8티어 전함이라 선수 선미는 32mm고, 그리고 갑판 장갑은 45mm고, 상부 구조물은 19mm고,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 구조물이 적어가지고 적고 작아가지고 고폭탄 자체 데미지보다는 화재 데미지, 이거 유의하시고. 그리고 이 45mm 갑판 덕에 모든 철갑탄은 당연히 다 튕겨내실 수 있고, 뭐 5인치, 6인치, 일반 8인치 고폭탄들 전부 막아내실 수가 있어요. 뭐 뚫는 것들은 독일 8인치 고폭탄, 뭐 대형 순양함 전함 고폭탄,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대 잘 보면서 머리 들이미셔야 됩니다. 일단 선수 중앙장갑,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커가 100mm예요 그래서 여기로 모든 철갑탄을 막아내실 수 있고, 엔간한 고폭탄들도 전부 막아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주장갑대는 50mm, 그리고 그 아래 150mm 이렇게 발려져 있고, 예, 바로 시타델입니다. 350mm 시타델이 있어가지고 각 잘 주시면은 뭐 다 튕겨낼 수 있겠지만 측면을 깐다 죽어요. 바로 항구로 사출됩니다.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. 그리고 주포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인치 3연장 보세계가 전부 전방을 보고 있어요. 이번 주포는 360도 돌아가고, 뭐 그렇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재장전 시간은 33초, 조금 느립니다. 근데 주포회전 시간이 주포회전 스킬을 찍고 26.9초로 더럽게 빨라요. 그리고 최대 분산도는 조준기 끼고 234m, 시그마는 1.7이에요 뭐 시그마가 낮긴 한데 이게 소련전함 분산도라 근중거리에선 잘 뭉치고 중장거리에선 좀 퍼집니다. 근데 제가 타본 결과 잘 뭉쳐요, 중장거리에서도. 딱히 뭐 문제될 게 없어. 그리고 고폭탄 데미지는 뭐 5850, 화재율 41%, 관통력 68%, 철갑탄 데미지는 13100, 사거리는 18.4km, 그리고 탄속은 794m/s. 그리고 관통력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국가 16인치랑 비교했을 때 가장 안 좋고, 근데 뭐 이렇게 가장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개쓰레기 뭐 그런 게 아니에요. 어차피 뚫을 건 다 뚫어. 일단 뭐 16인치라 27mm 오버매치 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, 그리고 철갑탄 신간도 일반 신간이라 장갑 뚫는데 문제 없고, 그냥 관통력이 좀 안 좋다 뿐이에요. 거리별 관통력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에 보시면 나옵니다. 그리고 뭐 부포는 패스하고, 대공 안 좋아요. 그러니까 항모방이 되면은 아군이랑 붙어 다닙시다. 아, 그리고 기동력, 일단 최고 속력은 28.5노트고 신호기를 끼면은 29.9노트예요 그냥 대충 30노트. 선회 반경은 840m, 조타 시간은 10.8초.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랑 비교했을 때 최고 속력이 조금 낮지만 선회 반경과 조타 시간이 좀 더 좋습니다. 그리고 피탐, 풀피탐 세팅했을 때 대함은 13.1km, 대공은 8.9km예요 뭐 블라디가 12.2km인 걸 보면은 커요. 크긴 큰데
8티어 전함들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요. 근데 레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내구도, 그러니까 체력도 블라디보다 만 정도 적고, 그리고 소모품도 피해 복구방 같은 경우에는 5개밖에 못 쓰고, 수리방 같은 것도 4개밖에 없고, 이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소모품,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, 다시 한번 봅시다. 신속 피해 복구반, 작동 시간은 10초, 재장전 시간은 지금 이게 스킬 적용돼서 그런데 기본 40초예요. 최대 5개 쓸 수 있고. 그리고 군함 수리반, 뭐 그냥 평범한 수리반이고, 작동 시간은 28초, 그리고 재장전 시간 쿨타임, 기본 80초예요. 최대 사용 개수는 4개. 전투기, 전투기밖에 못 써요. 정찰기가 없어. 뭐 대충 그렇고 이제 익힙과 스킬로 넘어갑시다. 네, 익힙과 스킬입니다. 먼저 익힙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주무전 강화, 두 번째는 피해 복구반, 세 번째는 조준기, 네 번째는 조타, 다섯 번째는 위장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킬도 평범해요. 그냥 전함 생존 세팅 하시면 됩니다. 일단 1포인트는 표적 경보, 그 다음에 최후 저항, 세 번째 추가 적재, 네 번째로 은밀기동 찍으시고 4포인트 모으셔서 화재 예방 찍으세요. 레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주포 회전이 빨라가지고 주포 회전은 나중에 찍으셔도 되고 그냥 안 찍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생존에 전부 투자하실 거면은 3포인트 모으셔가지고 신속대응,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는 뭐 비상대기 찍으셔도 되고 신속교체 찍으셔도 되고 그러셔도 돼요. 뭐 주포회전 찍으실 거면 찍으시고, 소련전함 뭐 키우셨던 분들은 함장은 공유하시면 되는 거고 별거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로 넘어갑시다. 자, 플레이 스타일이에요. 일단 첫 번째, 초반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적이,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돌아다니세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격을 하시다가 상황 봐서 라인을 미시면 됩니다. 라인 밀 상황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엉덩이로, 그러니까 선미로 각을 주면서 계속 도망치시면 돼. 도망치면서 쏘고 그러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다시 라인을 밀 수 있으면은 돌리셔서 다시 미는 거고. 그리고 세 번째, 전탄 발사할 때는 안전한 경우에만 하세요. 뭐 잘못하면 측면이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전탄 발사하겠다고 측면 까다가 항구로 사출되지 마시고 일단 그냥 1, 2번만 쓰다가 안전하다 싶으면은 그때 3번까지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피해 복구반 남발하면 죽어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일부는 버티시고, 뭐 침수나면 끄는 거고, 엔진이나 조사 같은 거 나갔으면은 당연하게 고치는 거고, 일단 일부는 되도록이면 참고, 난전,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울 때는 이불은 참고 그러시면 돼요. 근데 뭐 소련전함 타셨으면은 그냥 쉽게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. 대충 그렇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시다. 자, 결론이에요. 일단 소련 전함의 장단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전방 집중형의 빠른 주포 회전 덕분에 재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냥 타다 보면 느껴져. 아, 이거 재밌다. 블라디보다 다른 재미가 있구나. 근데 일단 뭐 블라디 보스토크보다는 생존력은 낮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도가 만 정도 낮습니다. 근데 플레이 해보면은 딱히 뭐 부족한 게 없어요. 소련 전함을 키운다 하면은 추천할 만한 프리미엄 전함입니다. 어쨌든 그렇고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.